일하시는 이제 몇 년 차? 저 지금 4년 됐죠. 오래됐었네. 4년을 쭉 한 건 아니고. 아, 중간에. 네, 그, 네. 아, 알바로 아니면 뭐 전업으로? 알바로 하다가 전업했죠. 다시 알바해야 될 것 같아요. 코로나 때문에. 아, 그럼 요즘 근황은? 근황은 좀 쉬다가 이것저것 알바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알아보다가 지금 포장하는데 거기서 알바 거의 한 달 정도 했어요. 근데 진짜 힘들더라고요. 여기서 일하는 거가 힘들다고 생각했는 게 그거에 비하면 아니 그러면 이제 본인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알바를 하셨는데 혹시 주변에는 어떤 뭐 소식을 들은 건 없어요? 혹시 주변에서는 서로 이제 가끔 통화하다 보면은 그냥 뭐 며칠 있으면 카드 막아야 되는데 어떡하나 뭐 고민하고 뭐 카드 돌려막기 하고 있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뭐 있는 거 벌어놓은 걸 까먹고 있다는 친구들도 있고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친구들도 있고 뭐 그치 뭐 도와주는 뭐 남자친구라든지 있으면 남자친구까지 남자친구들도 아니까 뭐 많이는 못 도와줘도 생활비 정도는 도와주고 그런 친구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면 본인은 남자친구 없어요? 뭐 그렇게까지 도와줄 남자친구는 없고 아니 그러면 그 한 4년 동안 어떻게 좀 좀 적극적으로 아니 그러니까는 그게 사람이 아무리 누굴 만난다 해서 계속 오래 쭉 만나기는 쉽지 않잖아요.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내가 어려우면 그 상대방도 어렵더라고요. 하루빨리 이 상황이 좀 끝나서 옛날처럼 좀 열심히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일하시는 환경이 돼야 되겠는데. 그치? 우리들이 놀고 먹고 그런 걸로 쓰지 않잖아. 애들 키우면서 다 생활비에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. 빨리 풀어줬으면 좋겠어요. 진짜 요번 코로나가 뭐랄까 그 우울증도 만들고 대인 기피증 것도 생기고 그렇죠. 서로 막 그런 네.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좀 뭐랄까 옛날에 보면은 뭐 이웃집 뭐 이웃집끼리 친하게 지내라 그러는데 요즘 이웃집 하고 말도 안 해. 아 이게 너는 너고 나는 나고. 근데 운동을 집에서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. 우리 동네에 공원이 있는데 다 개꾼으로 다 막아놨어요. 운동 못하게 기구 사용도 못하게. 그러니까는 또 개인도 꾼으로 막아놨는데 그들 그렇죠. 가서 하기도 뭐하고. 지금은 9시까지만 영업을 하니까 뭐 이거 한 9시나 8시 반쯤 되면 길거리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. 진짜 사람이 없고 야, 사람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다 갑자기 사람 나타나면 무서워. 저 사람 뭐지 강도인가? 오늘 거론을 많이 하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하면은 또 아쉽다. 에잉? 죽고 싶다까지? 예, 네, 진짜요. 죽고 싶다, 힘들다, 세상 재미가 없다.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. 옛날에는 뭐 으쌰으쌰 뭔가 위민하는 그렇죠. 그런 분위기 있었다면 네. 지금은 지금 이번에 이 위기를 잘 극복을 하고 이쪽 일은 이제 계속 하실 거고 아 그 고민이에요 진짜 다른 일을 좀 알아봐야겠다.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좀 더 이렇게 해서 자격증을 따든 아니면 뭐 투자를 해서 뭘 하든 일단 이것만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있을 때하고는 이렇게 막막한 상황은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이게 진짜 바람이에요.
이게 신경 써가면서 우리가 그동안 그래도 짧은 시간에 이렇게 좀 쾌적하고 이렇게 좀 위생적인 삶을 살긴 살았는데 이런 어떤 전쟁보다 더 무서운 위험을 주는지는 일본인 이제 확실하게 안 거. 부정됐으면 좋겠다.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다, 그죠? 그럼요, 당연하죠. 네, 요즘에는 자기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도 용기 잃지 말라고 메시지를 보내시면서 으쌰으쌰하다 보면 또 이렇게 또 붕이 일어날 수 있어요. 그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저도 감사합니다. 그래요. 예. 네.